임진왜란 때 소실된 태화로 보관공사가 SOIL의 통 큰 기부로 첫 삽을 떴습니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3사 노조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없애자며 입법 청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어둔 채 외출하는 것을 노리는 아파트 빈집 털이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장미꽃밭에서 펼쳐지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 늦게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휴일까지 비 소식 없이 조금 흐리다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진 태화로 복원공사가 시작됐습니다. SOIL의 통 큰 기분도 한몫을 했는데요. 2년 뒤 완공되면 울산의 상징이 될 전망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2, 3! 태화로 복원공사가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주요 시설은 본루와 행랑채, 대문채와 사주문, 그리고 휴게 문화동입니다. 507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울산시가 부지 매입과 토목공사비 400억 원을 투입하고 누각건립비 100억 원은 SOIL이 기부했습니다. 태화루는 1400년 전 신라 선덕여왕 때 건립돼 영남루, 촉성루와 함께 영남 3루로 꼽혔으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탔습니다. 복원공사는 숭례문을 복원한 신흥수 대목장이 맡았습니다. 영남 3루라고 해가지고 영남루가 있고 촉성루가 있지만은 태화루만큼은 그 이상 가는 좋은 건물이 아마 지어질 것입니다. 지난 1990년 논의가 본격화된 태화루 건립 사업은 위치 선정과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4년 부지가 결정됐지만 토지 보상에만 3년 이상이 걸려 결국 8년 만에 시작됩니다. 장장 22여 년간 천신만고 끝에 오늘 이렇게 대망의 태화루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실로 만감이 교차하는 바입니다. 재료로 쓰일 목재는 국산 소나무가 88% 확보됐지만 불가피하게 외국산 소나무도 사용될 전망입니다. 울산 문화의 상징, 나아가 울산의 상징이 될 태화루는 오는 2014년 3월 준공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3사 노조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없애자며 입법 청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주 40시간 기본 근무 외에 잔업과 휴일 특근까지 합치면 일부는 주당 64시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국내 4개 완성차 업체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55시간. 전체 산업 평균보다 13시간 이상 많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 GM 등 금속노조 3개 완성차 지부는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법 제정을 위해 입법을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월급 가운데 수당이 절반인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급 인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급 비율이 그만큼 낮고 저는 이 임금 체계를, 임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장시간 노동 또한 대단히 이 철폐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완성차 업체들은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 유지도 쉽지 않은 데다 협력사 직원들의 근무 시간도 함께 줄여야 하는 등 해결 과제가 많아 노사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3개 완성차 노조는 올해 교섭을 공동 대응하겠다며 현대자동차 노조의 임금 협상 출정식에도 함께 참가해 협상 난항이 예상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날씨가 부쩍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어둔 집만 골라터는 절도범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배관이 외부에 노출돼 있는 아파트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부 김모 씨는 최근 낮 시간 잠시 외출을 하고 돌아왔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방 안에 뒀던 개똥과 상품권 등 200여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가 차요. 아예 흔적이 없어요. 다 그렇게 해놓고 가요.
이렇게 대낮에 금품을 털린 곳은 이 아파트에서 확인된 곳만 7곳에 이릅니다. 모두 최근에 발생한 건데 피해액만 1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배관이 밖으로 노출돼 있어 누구나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데다 때이른 더위에 창문을 열어둔 게 화근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일대 아파트와 주택, 원룸 등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모두 10여 건. 경찰이 안내문까지 내걸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지금 전신을 장아놓고 산다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문을 못 열어서 무서부가 못 열겠대. 왜지 제 사람들이 저를 끌어가서 내려가서 저를 갖고 그 동네에 사는 애들이나 좀 도둑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경찰은 대낮 빈집만을 노린 절도범의 소행으로 보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반드시 창문을 잠그고 가스 배관이 노출된 곳은 덮개를 씌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길천 산업단지에 입주한 보다글라스가 연간 1200만 개 생산 규모의 스마트폰용 강화유리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 회사는 생산한 강화유리는 삼성전자에 납품하게 되며 내년까지 국내 수요의 15%인 연간 3600만 개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소재 분야 선도업체인 북구의 덕산 하이메탈이 올해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됐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37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M&T 엑스포에서 7천만 달러 규모의 건설 장비를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물량은 굴착기 300대와 휠로더 150대 등 모두 500대의 건설 장비로 브라질 현지 맞춤형 장비 개발이 주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오늘 2012년도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지정서를 수여합니다. 올해 글로벌 스타기업은 동서하이텍 등 6개 회사로 상공회의소와 울산시, 특허청 등이 3년간 특허와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를 소개하는 시네마 산책입니다. 수사를 위해 패션계로 잠입하는 강력계 형사 이야기와 백설공주를 차용한 판타지 액션 영화가 주말을 앞두고 개봉했습니다. 칸 영화제에 진출했던 돈의 맛에도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력계와 패션계,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집단이 만나 코믹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D라인의 뚱보 형사가 마약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kg을 감량하고 패션쇼 무대에 서게 됩니다. 7급 공무원에서 호흡을 맞춘 감독과 주연 배우 콤비에 까칠한 디자이너로 성유리가 합류해 웃음과 로맨스를 만들어냅니다.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트 스노우 화이트 앤더 헌츠맨입니다. 절대악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왕비에 맞서 스노우 화이트가 어둠의 세계를 끝내기 위해 선한 전사들을 모아 전쟁에 나선다는 줄거리입니다. 동화 백설공주는 뼈대만 남은 채 판타지와 액션이 가미되고 500명이 동원된 전쟁 장면 등 스케일과 화려한 액션이 눈길을 끕니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오른 영화 돈의 맛이 수상은 좌절됐지만 흥행에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재벌가와 주변 인물들의 얽히고 설킨 권력과 욕정을 이야기합니다. 돈의 굴레에서 갈등하는 비서로 출연한 김강우가 호연하고 영화제 진출이 관심을 끌면서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지만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정갑윤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부의장 경선에서 승리해 지역 최초로 국회 부의장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병석 의원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정 의원은 폭넓은 지지를 얻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친박계인 강창희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의장과 부의장 모두 친박계라는 논란일 수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난 2010년 말 이전 부지 결정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울주군청사 이전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가칭 울주군청사 바로 세우기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울주군이 여론 수렴을 하지 않고 입지를 선정했고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 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청사 입지 선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번 공남 전까지는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안 해도 되고 후보지 선정도 주민 대표가 참여해 결정한 만큼 설명회는 필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7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오늘 저녁 7시 30분 개막식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울산대공원 장미계곡 일원에서 열립니다. 장미계곡에는 현재 118종, 2만 4천 그루의 장미가 110만 송이의 꽃을 피우고 있으며 올해 축제는 불꽃쇼와 레이저쇼, 뮤지컬과 콘서트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지난해 장미축제 때는 모두 37만여 명이 관람했고 이 가운데 46%는 다른 지역에서 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그동안 상북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오늘부터는 일선 경찰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여권과 신분증, 여권용 사진 한 장을 갖고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넉 달 동안 공단과 항만 방면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주요 노선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로와 온산로 등 12개 노선의 평균 통행속도를 시속 5km가량 높이기 위해 신호연동과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